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그동안 어떤 작품으로 리뷰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현재 재밌게 보고 있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선택했는데요. 원작이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라서 조금 부담되지만 드라마는 원작과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기에 저만의 해석과 예상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6화에서 유지혁은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죠. 이때 담당 의사가 말하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유지혁이 몸 상태가 안 좋게 된 것은 강지원에 대한 걱정 때문이겠죠. 여기서 의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유지혁 씨, 소화는 잘 되세요? 위가 아주 안 좋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유지혁은 위라는 단어를 듣고 놀라며 강지원을 걱정했지만 2회차 인생에서 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유지혁일 수도 있다는 걱정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7화 예고에서 유지혁은 백은호를 보고 강지원의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쪽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10년 후에도 백은호는 강지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유지혁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마 강지원의 위암을 유지혁이 가져간 것일까요?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면 많은 시청자분들의 이탈이 있을 것이기에 유지혁이 위가 안 좋다는 설정은 시청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속임수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1회차에서 강지원이 겪었던 위암은 2회차에서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이 작품을 시청하는 분들은 박민환이나 정수민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천하의 두 악당들은 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이기에 병을 얻어서 거동이 불편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민환과 정수민은 최후까지 강지원을 물어뜯으려는 모습이었죠. 결말을 병원에서 보낼 인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민환, 정수민 같은 핵심 조연들이 겪을 설정은 아니고 강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정도로 간단하게만 묘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작에서는 양주란 대리가 위암을 가져가며 위기에 빠졌었죠.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해서 양주란은 무사히 완쾌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양주란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양주란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양주란의 모습은 원작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원작에서 양주란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 양주란은 계속 갈팡질팡하며 뭔가 고구마를 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작보다 더욱 내성적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인물 설정이기에 드라마의 양주란은 만약 암이 걸린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이겨내기 힘들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원작처럼 양주란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강지원의 위암을 가져가게 될까요? 강지원의 2회차 인생에서 변화를 주었던 악당이 한 명 더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김경욱 과장입니다. 이제는 강등돼서 대리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강지원은 정수민을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과로 강지원은 김경욱에게 좋은 일을 시켜줄 뻔했습니다. 김경욱은 강지원의 기획안을 가로채서 강지원의 이름을 지우고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지원의 위암도 가져가서 병원에서 강지원이라는 이름은 없고 김경욱이라는 이름이 등록되겠죠. 2회차 강지원 인생의 흐름을 바꾸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김경욱이 위암을 가져간다면 작품의 전개에도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저는 강지원의 위암을 김경욱이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위암에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